예, 또, 그 옆에 분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영화 되게 잘 봤고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. 네, 새로운 말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전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, 약간 첫 번째 질문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좀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, 일단 영화를 보면서 이제, 영화 이제 그런 학교에서의 그런 감독이라든지 영화 쪽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드리는 질문인데, 혹시 감독님 그건 좀 겪은, 실제 좀 겪은 걸좀 약간 극화해서 넣으신 건지 아니면 진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쓰셨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, 감독님의 영화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. 제가 모든 건다 제가 겪었거나 보고 들었거나 한 것들이 다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, 그 보고 들은 것 중에는 제가 본그 영화도 있을 수 있고 글도 있을 수 있고, 그러니까 저는 그 상상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새롭게 배열하는 것 외에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 말씀드린 분이 생각하는 가장 그 픽셔널, 그러니까 뭐랄까 SF 같은 걸 하는 분도 그분이 어디선가 본 영화를 다시 재배열하는 거거든요. 다른 속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.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다만 배열만 바꿀 거고요. 그게 상상이라고 생각하고요. 두 번째 질문은 철학적, 그거는 지금 보신 분한테 그거가 영화가 어떻게 느껴지셨다면 그게 다예요. 그리고 앞에 있는 분은 어떻게 또 느껴지셨을까? 제가 그걸 영화는 뭐라고 의미를 정의하는 거는 365일 하면 365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, 그리고 제가 어떤 의미를 잘 정리했는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되게 멋있게 정리했다고 해봐도 제가 영화를 정말 거지같은 걸 만들었어요. 아무 의미가 없어요.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할수 있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. 머릿속에 정리란 건 그냥 과정 속에 있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걸림돌 같은 것 같고요. 확인하는데 별 도움 안 되고 잘못하면 방해되고, 계속 움직이고 용기를 좀 내고 부닥치고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언어적으로 아무리 길을 써도 정리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물건 속에 담겨지고,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이렇게 전달되거나 자극을 주거나 그러길 바랍니다. 감독님의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건 무슨 학문적 질문이라기보다 감독님의 삶에서, 생활에서 영화 만들기란 어떤 것인가,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? 그건 제가 선택한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냥 여러분이 어떤 부모님의 아들, 딸로 태어난 것과 비슷한 것처럼, 저도 제가 도저히 알수 없는 그 어떤 수많은 우연들이 저한테 작용을 했고, 그건 저뭐 DNA부터 시작해서 제가 20살 때 만났던 사람, 제가 어떤 일에 실패하는 거, 어떤 일에 조그만 성공을 얻은 거, 모든 우연들이 작용해서 지금 여기까지 그냥 와 있는 거고요. 제가 할수 있는 얘기는 그냥 저는 영화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특히 촬영장에서의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은 너무 좋아요. 저는 비유를 장난처럼 많이 얘기하는 게 연애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때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고,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좀막 완전히 다 쓰는 것 같고, 그래서 그 평범한 길거리에 그냥 카메라 한 대만 꽂혀놓고 거기에서 촬영한다 하는 순간부터 그 길거리가 완전히 달라지고요, 저한테. 그게 너무 좋습니다, 그런 경험이.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든 계속 하고 싶다,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많이 생각합니다. 하루에 여러 번 영화에 대해 생각하고, 무슨 책을 읽건 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영화와 관련돼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저한테 무슨 고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면
이거를 쳐다보는 시점이 영화 감독의 시점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, 영화 하면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많이 만난 것 같아요.